저요 이제 세팅하는 됐죠.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요. 세팅하는 방법 베이직. 그래서 설정 압력 들어가면은 9.7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압이 나중에 쓰다 보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제 9.7인데 9.6으로 9.6 그다음 엔터. 그럼 9.6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간편하네요. 한번 9.7로 해보세요. 자, 처음. 아니. 자, 해보세요. 일단 이걸로 나중에 되니까. 주인님들이 해야 돼 나중에. 나. 9.7 걸로. 네, 됐어요. 9.7. 그럼 이제 정상으로 된 거예요.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야 할 얼람을 보여주세요. 기록. 예, 뭐가 많이 떠요, 그쵸? 아까 말했지만, 공원전, 이제 사람은 아무도 없길래, 나중에, 아, 우리 했는데, 저기, 에어 다 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떠요, 뭐가. 이렇게 해서, 인바타 고장, 공원전 연속 뜨죠, 여기, 그쵸? 그럼 나중에 물탱크 청사에서 에어를 안 뺐다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리고, 여기 문제가 뜨면은, 지금 뭐가, 에라가 뭐가 떴어요?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떴다고 그래야, 아, 현장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안 되면 우리가 와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알거든요. 예를 들어, 저, 아까 에어를 빼, 저, 공원전님은 에어만 빼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올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만 열면 에어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그, 항상, 저, 에라 메시지가 뭐라고 떠요? 그러면 항상 이거 얼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볼게요. 몇 번 읽어봐. 지금도 안 보고. 예, 뭐라고요? 지금도 더 안 되거든요. 약간의 차라리 돌아갈게요. 그러면 돌아 아까 10km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돌아가는데 빨갛게, 저기, 떴어요. 빨갛게 떴던 거는 지금 폴트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느낌표로 떴어요. 그렇죠? 느낌표로 떴는데, 문제는 있는데 돌아가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장이 나면 느낌표가 아니라 그냥 빨갛게만 떠요. 빨갛게 뜬 건 당장 손을 봐야 되는 거고, 느낌표가 있는 거는 고장은 났지만은 이거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가 고장이 났냐? 그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얼람 한번 눌러보세요. 얼람 뭐가? 펌프 2 고장. 펌프 2번이 고장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떠요? 그러면 펌프 2번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펌프 2번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딱 보세요. 홈감은 아까 이제 색깔별로 했잖아요. 녹색은 지금 작동. 80% 82% 나오는 게 92%가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빨강은 뭐예요? 아까 저 남색은 파란색은 일부러 정지를 시켜놓은 거고 빨간색은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찾아봐야 돼요. 2번이 저 뭐가 고장이 돼요. 누가 이걸 내려놨잖아요. 그죠? 네. 뿌레칼 누가 내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뿌레칼 내려놨으니까 그냥 빨간 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펌프 2번이니까 이걸 켜놔야죠. 항상.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아, 나갔네. 그죠? 그니까 그걸 보고 고장이 나면, 아,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떠요? 그러면 그거를 항상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펌프 2 고장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땅 오늘 공원전이에요. 에어팩스인데 98%가 공원전이에요. 그거만 잘 해주시면은 별 문제 없어요. 제가 이거 90%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린 것만 잘 하시면 돼요. 네네. 네. 뭐 물어보실 거는 물어보세요. 일단은 이 하자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하자. 하자 기간이요? 네네. 저희가 2년인데요. 보통, 네. 예, 에이스 같은 경우는 한번 공을 지었으면 아, 특별하게 뭐. 네, 이쪽 근처에 저희 공사도 바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얼마 안 모으니까 저희 자주 올 수 있거든요. 네, 연락 주시면 저희 하자팀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공사 가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압력기 좀 바꿔야